23만 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FR입니다. HFR은 2000년 1월 5일 설립한 동사는 모바일 액세스 부문과 브로드밴드 액세스 부문의 기존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이음 5g에 대한 사업을 강화 / 확장해 가고 있음. 가상화된 기지국 장비 일체를 개발해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화망 도입을 희망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NEC 일본 전기 그룹의 ICT 전문 시스템 통합업체인 리지과 로컬 5g 솔루션 총판 계약과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외 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용 장비의 개발 /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무선 사업 부문은 SK텔레콤 및 버라이전, 앤드티, NTT 도코모 등의 통신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전송 장비, 중계 장비 및 부대 장비를 판매하고 있음. 대시 유선 사업 부문은 통신 사업자 국사 및 가입자 댁내외에 설치되는 제품 및 관련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SK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국내 통신 3사임. 재무 대시 국내 통신사로부터 광회선 장비 등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전년 미국 통신사들로부터 수주한 프론트홀의 매출 인식 본격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국내 통신사로부터 유선 장비 수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로 프론트홀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HFR의 시가총액은 4,49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FR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63위입니다. HFR의 상장 주식 수는 1,348만 9,026주입니다. HFR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FR의 퍼은 6.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4배. 13,1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9억 원, 218억 원, 9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0억 원, 186억 원, 686억 원입니다. HFR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85%이고 유보율은 2522.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15.18 더하기 1.7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